전남 영광군이 s r f 연료 사용화가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 패소하면서 해당 소송을 대법원으로 상고했습니다. 영광군은 지난 8일 광주고등법원이 고형 연료 제품 사용화가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 소송에서 발전소 측의 승소로 재판 결과를 선고했다면서 해당 재판을 대법원으로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광군은 관련 성명서를 통해서 발전소 측이 당초 기획과 다르게 사용 연료를 변경했고 이에 따라서 영광 지역민의 생활 환경 침해 우려가 발생했다면서 사용 연료를 불어가 처분한 것은 적법한 행정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